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죠. 그 행렬에서는 대체로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지? 그런 곡선 공식 이런 걸 쓸 수 없죠. 근데 2가 나오는 조건에서는 쓸 수 있어. 여기서 보시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다. 이때 요 2가 교환 법칙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숫자, 뭐 1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2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다. 이렇게 생각해서 A의 3승 마이너스 2는 0. A3승은 2다.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시킬 수 있다. 이거 아시죠? 네. 자,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인데 얘는 뭐 지금 ABCD를 구할 수는 없겠지. 식이 하나인데. ABCD 문자 4개잖아. 그래서 뭐 이걸 해서 다 한다고 해도 식이 2개밖에 안 나와요. 방정식이. 그래서 구할 수는 없다. 이 식을 변형시켜서 푸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럼 얘는 A7XY가 1,1이다. 이렇게 했을 때 A3은 2니까 얘를 다시 쓰면 A6까지는 그냥 2가 나오죠. 그래서 AXY는 1,2다.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해졌어요.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식이 뭘까? 여기 1, 2가 있으니까 얘를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. A의 역행렬 A의 역행렬 1, 2가 XY다. 여기까지 쉽게 됐다. 자, 이제 역행렬 어떻게 구하지? 역행렬. 보통 이런 식이 있으면요. 요 그 식에서 역행렬을 구할 때는 각 항에다 역행렬을 곱해서 구할 수 있어. 요 2라는 애가 역행렬을 만들고 얘들은 역행렬을 상쇄시키잖아요. 그러므로 A의 역행렬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식을 쓰면 얘는 A 플러스 2 A의 역행렬은 0행렬 이렇게 나온다. 그러므로 A의 역행렬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로도 계산이 된다. 이렇게 되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. 그죠? 그러면 써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XY 는 1, 2 이렇게 되겠고요.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? 그냥 항을 나눠주면 되겠죠. 마이너스 A XY 그리고 마이너스 2 XY 이렇게 된다. 는 1, 2 이렇게 되는 거지. 얘는 앞에서 나오지 않았어요? 어? 안 나왔나? 아 미안해. 이 두 줄 삭제. 내가 역행렬 굳이 찾아놓고 왜 이렇게 식을 제대로 안 썼니? 네. 잠깐 뭐 이렇게 설마 중간에 쓰진 않았겠지? 정식이 없네요. 여기서 A 이거를 1, 2에다 대입해야 되는데 다시 1, 2에다 대입하겠어요.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1, 2는 XY 이렇게 구하는 거죠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를 1, 2 마이너스 2 1, 2는 XY다. 아까 1, 2를 하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3, 4가 나오는데요. 마이너스가 붙어있죠. 그러므로 얘는 3, 4 이렇게 나오겠지? 그 얘는 뭐가 나와?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. 얘는 마이너스구나. 마이너스니까 2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. 더하기로 바꿔주고. 그죠? 네.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X는 이게 2가 나오고요. 이거 두 개 더하면 얘도 2 이렇게 나오네요. 그러므로 X와 뭘 구하는 거지? X 플러스 Y. 그러면 X는 2, Y는 2니까 X 플러스 Y는 4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.